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시 배우로 홀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보급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었습니다. 보급의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졸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에도 문제가 생겨서 반격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보급을 위해 철도를 최우선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방세계에서 오는 보급품들을 대부분 철도로 옮기는데요. 이 철도를 군인이 옮기지 않습니다. 기관사들이 옮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의 철도 기관사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철도 역사를 논하는 것은 이 영상과는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철도 활약상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철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철의 실크로드에서 벨라루스에 이어 중요한 연결망을 이루는 국가입니다. 서쪽으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이들 나라와 연결된 철도망은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등 유럽 여러 나라로 이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철도는 지역 곳곳에 뻗어 있습니다. 무려 2만 2천km나 되죠. 거기다가 37만 5천 명이나 직원을 두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철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 이전부터 전쟁을 생각하고 철도 차량과 인프라를 개선해왔기 때문에 꽤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서방 세계의 물자가 이 철도를 통해서 운반되곤 합니다. 또한 유럽 철도 운영국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철도 공사는 피난민 운송과 서방 물자 운송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방까지 오가곤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을 이 철도로 수송했는데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지역에서 대피한 피난민들은 철도를 통해 후방으로 대피시킨 것입니다. 이 덕분에 수백만 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 성공했죠. 하루에 19만 명이나 달하는 사람들이 대피하는 데 성공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수출 상품을 운송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수출입의 50%가 오데사 항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러시아가 흑해 연안을 봉쇄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철도를 통해 수출을 시작했는데요. 밀, 석탄, 철강, 화학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서방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의 농산물을 어떻게든 수출하려고 안간힘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크라이나 철도는 관계를 사용하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표준계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국경에서 상품을 다른 차축으로 교체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물품을 나르고 있죠. 심지어 은퇴를 한 사람들까지도 자원으로 우크라이나 철도 공사에 들어가서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해서 철도와 발전시설 등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르비우를 비롯한 철도시설 여러 곳에 미사일 공습을 가해서 우크라이나의 철도 물류 운송을 막아내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방 세계의 지원이 철도로 운송이 되니까요. 각종 무기와 물품, 인도력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러한 우크라이나 철도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 물류센터를 통제하고 장악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이 어떻게든 이 철도를 지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습도 좌절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철도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이어나가면서 철도 기관사들의 순식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3월 13일에는 도네츠크 북부에서 피난민을 후송하기 위해 부르신역에 정차한 열차가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서 기관사 명이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시민들을 태우고 리만으로 대피하기 위해 열차를 운행했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 안에는 100여 명의 어린이도 탑승하고 있었죠. 다행히 우크라이나 철도공사에서 후속 열차를 보내줌에 따라 모든 승객이 대피한 데 성공했습니다. 그 밖에도 41명의 기관사가 순직하고 150명의 부상자가 생기는 등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폭격으로 인해 선로가 파괴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철도공사 직원들이 폭격에 쏟아지는 싸움터에서도 공구를 들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선로는 어떻게든 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철도공사 직원들에게 피난을 제안했지만 거부하고 철도 수송망을 유지한 데 성공하면서 키이우 전투 때 우크라이나군이 승리한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철도 기반 시설을 파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서방 세계의 지원품인 철도를 통해 운송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 철도 시설을 지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향후 전쟁의 양상은 우크라이나가 철도 기반 시설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지에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은 전쟁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요.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쟁에서 여실히 나온 만큼 우크라이나의 철도 유지 능력이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을 판가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마칩니다. 빠이염.